8일간의 기적. 3월 지나면 내 생에 절대 이런 보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호망 하면 절판. 3월달 이후에 절대 살아생전에 만날 수 없는 5가지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3월 지나고도 다시 만날 수가 있겠지만 지금 3월 31일처럼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정말 폭넓고 높은 한도로 가입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챕터 5 중에 5위는 뭐냐면 바로 하나생명의 부정맥이에요. 저 보호망이 그전부터 설명해 드렸는데요. I-47 발전성 빅맥, I-48 신발세동 및 조동, I-49 기타 부정맥 각각 2,000만원, 합산 4,0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또한 보험료 만원의 행복으로 이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아쉽게도 4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부정맥 4,000만원까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챕터 4예요. 4위 같은 경우는 농협 치아보험이에요. 일단은 지금 생명, 손해보험, 치아보험이 절판하고 있고 정말 치아보험이 모든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농협 치아보험이 보장이 축소 혹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칼로 무 자르듯이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왜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역대 치아보험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생명, 손해보험, 업계의 누적에서 일단은 보철치로 300, 보존치로 120만원까지 정말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거 아세요? 농협 같은 경우는요, 라이나 생명과 더불어서 일단은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금이 매우 깔끔하게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협 치아보험도 가입하고 엄청난 손해율 3000%라는 역대급 손해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형주의 많은 대리점에서는 판매가 종료가 되었는데 저희 보호망팀에서는 오로지 3월 31일까지 단독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자, 3위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저 보호망이 그전부터 설명드렸다시피 K사나 D사 같은 경우 어린이 보험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 최대 20%까지 할인이 되고 있는데요. 4월달부터는 할인이 적용이 안되고 다시 원상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4월달에 어린이보험 인상이 아니고요. 할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20% 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31일 전에 어린이보험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4월달도 괜찮지만 보험료 1,2천원, 2,3천원이라도 아낀 게 좋잖아요. 보험회사에 배불리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1,2천도 모으면 10년, 20년, 30년 몇십만원, 몇백만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차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위로는 DB손해보험이에요. 수수비보험 끝판왕이죠. DB수수비보험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질병수수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매회 반복적으로, 타산이 연간 1회밖에 안 돼요. 또한 다빈도질환, 치의 요실금, 체의 충격파, 그리고 우리 제왕절개 같은 경우 타산의 질병수수비는 안 되지만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시기도 3월 31일까지. 또한 반값보험료죠. 종수수비, 타사 대비 1종, 2종, 3종, 4종은 좀 비싸요. 하지만 5종이 타사 대비 25분의 1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반값이 아니고 반의 반값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4월달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3월달 한시적으로 1종이 20에서 35로 10만원 더 올라갔고요. 2종은 50만원 그대로. 하지만 3종 같은 경우도 그 전에 100만원 가입이 됐다가 무려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에 가입을 하셔라. 자, 살아생전에 가입할 수 없는 챕터 1위는 뭐냐면
바로 라이나 생명 제가급여예요. 일단은 제가급여 2월달부터 3월달 두 달간 한시적으로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제가급여 라이나가 70만원까지 묶고 더블로가 20만원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60세까지는 매월 생활자금이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4월달부터는 이 모든 게 보장이 축소가 되고요. 3월 13일날 신상품이 나와서 시설급여까지 또한 보장이 되고요. 그 중증재가 중증시설이라고 해서 1등급 2등급 시에는 50만원 따로 또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2등급 진단 시에는 무려 120만원, 3, 4, 5등급은 무려 70만원,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라이나 빼놓고는 모든 보험회사가 10년간만 보장이 되지만 10년간만 생활자금을 주지만 라이나는 30세든 40세든 50세든 진단받고 장기 요양 등급받고 제가 서비스 받으면 90세까지 매월 70만원, 40세 기준으로 90세에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무려 4억 2천만원까지 분할로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20년 납입하고 해지해도요 100% 이상 높은 환급률, 또한 중간에 사망을 해도 계약자 적립금,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타사는 사망보험금 50만원, 100만원밖에 달랑 고작 지급이 안되지만 라이나는 내가 냈던 보험료에 계약자 적립금을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월 31일 8일간의 기적, 이제는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8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8일간의 기적, 8일 안에 이 5가지 중에 한두 개는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혜택을 모르면 나중에 알고 나면 아쉬움만 있겠지만 알고서도 가입을 안 하는 건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자책하고 후회만 남을 뿐이니까 무조건 준비하셔라 이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이 베스트 5 이 또한 지나가리 꼭꼭 준비하세요. 준비.